여기는 지금 오수휴게소라는 곳이에요. 사람이 늦어서 사람이 거의 없고 잠깐 쉬기 위해서 잠깐 내렸습니다. 우선 순천대학교 축제 너무 좋았고,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제가 원래 무대에서 땀이 잘 안 나거든요. 제가 뭐 소란이라거나 데이브레이크처럼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런 스타일 공연이 아니니까, 사실 좀 더울 때도 그렇게 땀이 나는 편이 아닌데 땀이 너무 났어요 오늘. 그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 아쉽게도 공연 시간이 늦어서 공연 끝나니까 밥 먹을 때는 딱히 없어서 맛있는 거 먹고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공연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워낙 많은 분들과 함께 했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서 네, 기분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시나요? 그린플러그드 경주입니다. 저희 지금 무대 올라가기 직전이에요. 경주인구도 있어요. 관중이니까 너무 많이 보이면 안 돼요. 좋아해요. 여기 관객. 근데 이게 되게 잘 찍기 힘들다 셀카로는. 왜요? 몰라 뭐라고. 야 지금 역시 모래도 멋있어. 푸르르 형 이거 한국 대구리인가? 네 캐러로 경치가 엄청 좋아요. 나무도 엄청 많고. 오늘 시간 내가 먼저라서 저 가고 한 번만. 아 제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맨날 밤에 움직이고 그러다가 늦은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아침에 일을 끝내고 양화대교 맞아? 맞구나. 네. 양화대교를 건너니까 이 눈에 보이는 한강이 느낌이 다르네요. 한 두더강. 잠깐 정신이 잠깐 나갔었어요.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었어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건강한 하루를 보냈네요. 건강한 분들, 만 몇천 명이 되는 건강한 분들이랑 같이 있다 왔더니 조금 건강해진 것 같아요. 안녕. 오늘은 천양대학교와 호사대학교 축제를 마치고 홍대로 돌아와서 멤버들과 짬뽕을 먹으러 왔습니다. 짬뽕 그 뭐야 사진을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이미 이렇게 돼버려서 음식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공연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 너무 두 학교 너무 다 재밌게 하고 와서 기분이 좋아서 우리에게 상을 줬어요. 짬뽕이랑 탕수육이랑 만두랑 먹었어요. 밤까지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밤에 먹으니까. 여러분은 다 주무시려나요? 지금 늦어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캠을 챙겨서 이걸로 찍고 있습니다. 여긴 합주실이고 오늘 뭐 했냐면 오늘 인하대학교였어요. 태풍이 와서 공연 취소될까봐 엄청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취소가 안되고, 근데 비는 왔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순서라서 사실 많이 안 계실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이 기다려주셔서 엄청 공연 뿌듯하게 잘 재밌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감기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비 많이 맞았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잠깐 맞은 거라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밥을 안 먹었어가지고 지금 먹으려고요. 뭐 먹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맛있는 거 먹고 작업해야죠.
그리고 사실은 텐텐절 기념 인터뷰 영상을 방금 촬영했어요. 지금 여기서요. 그것도 막상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를 네, 해야 돼서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작업실로 갈 거고요. 오늘 유일하게 공연이 없는 날이어서 네,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몰아놨어요. 개인적으로도 이번 콘서트를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회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공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그래도 휴일이니까, 꿀 같은 휴일이니까 편하게 쉬세요. 전 일하러 갈게요. 안녕. 오늘은 의성에서 공연을 하고 지금 서울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 공연이었는데 제가 이걸 찍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깜빡할 뻔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찍고 있습니다. 평소에 차던 차량이 아니고 오늘 같이 이동하는 분들이 많아서 큰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조명이 막 색깔이 좀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지 않아서 이렇게 찍고 있네요. 오늘 공연하는데 날씨가 갑자기 하루만에 쌀쌀해졌어요.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워낙 감기 안 걸리는 체인지라 감기 안 걸리는 걸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심나는 밤이 방금 끝났습니다. 로고송 들리나요? 고영배도 KO라고요. 저는 정말 오늘 진짜 노잼을 할 생각이었는데 고영배가 갑자기 텐션 올리는 바람에 너무 피곤해요. 지금 1시, 2시 다 돼가고 또 이제 뭐야 작업실 가서 할 것들이 있어요. 텐텐절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매트리스 노래 부르면서 허리 뒤로 젖혀서 누웠는데 실제로 허리가 좀 허리에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지금 뻐근해요 지금. 다들 얼른 주무세요. 심란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공연을 하러 왔고요. 숙소인데요. 보통 이제 공연 스케줄이 끝나고 나서 이걸 찍었다 보니까 오늘은 공연 전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공연 전에 잠깐 휴식을 취하려고 숙소에 있고요. 이제 곧 출발합니다. 제주국제대학교 학생분들을 만날 예정이고 제가 알기로는 10cm가 오늘 마지막 순서여서 언제나 그랬듯 굉장히 콘서트 같은 공연을 또 하지 않을까. 목걸이가 두 개, 네, 부의 상징이고요. 안경도 은, 네. 맞췄나봐요. 우와, 피부가 엄청 좋게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연 끝나고 삼계탕을 먹었어요. 일정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멤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몸에 좀 좋은 거 먹어야 되지 않나 해서 네 삼계탕을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감기 안 걸리고 튼튼할 수 있게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드세요. 전 잘 먹고 다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내일 텐텐절이에요. 아 텐텐절 이네요. 오늘 12시 넘었어요. 오늘 편한 밤 되시고 텐텐절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항상 그렇듯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응원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